안녕하세요, 맘믹입니다. 양코대전쟁 들어왔습니다. 파라리아 반도 삼성. 그 사이에 삼성이 또 열렸나? 따라가도 따라가도 끝이 없군요. 저 위엔 2성도 열려있고, 아래는 4성도 열려있고, 깝깝한데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인참치 해안, 에일리언 빨간정 뭐 대포 나오는데, 일단 핵심은, 멸이죠, 멸. 파동 맞고 멍멍이 대포 있으니까 에일리언 빨간적 다 막아주고요. 흰적이 문제인데 뭐 어떻게 되겠지? 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자고 고기를 하나도 안 가졌을까요? 뭐 생각이 있었겠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스테이지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기억이 안 났던 거죠. 자, 괜찮습니다. 성이 좀 맞아주면 돼. 이렇게 많이 맞아주면 안 되고, 그리고 딜이 좀 센 애가 나와가지고 좀 방금 순양이포 쏘지 않았어? 안 쐈나봐요. 어떻게 히트백 되는 순간에 쏴가지고 아무 기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슬슬 빨간정 맷집이랑 멍멍이 포도 생각을 좀 해줘야겠죠. 승이포는 자꾸 누굴 쏘는 거야? 승양이포가 이렇게 헛방질이 많을 수도 있나? 자, 일단 뭐 열이 기본적으로 막아주고 나머지는 스트리트 파이터 스페셜로 가고 있고요. 일단 얘네만 좀 제거가 되면은 미친 듯이 밀어보고 싶기도 한데, 맷집이 좀 되는 애들 나가주시고요. 춘리랑 얘랑 좀 요틸이 비슷하죠 지금? 라이덴이랑. 뭐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빨간 적이 엄청 강한데 흰 적을 좀 빨리 잡을 수 있는 좀 극딜형을 좀 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한 방에 센 놈으로 3연타는 하데스가 좀 약간 트롤할 확률이 아주 진중하게 높고요. 뭐 어떻게 되겠죠. 어차피 멸은 못 뚫고 들어오니까 멸이 다 해주겠지. 해줘. 이게 라이덴이 나가서 이 빨간 놈을 팍팍 미는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꿈인 것 같고요. 일단 나가. 거기 있으시면은 일단 한방 헛방 쳐주시고, 헛방이 아니라 블랑크가 죽었네. 아, 얘네들 너무 괴로운걸? 좀 비켜주시죠? 춘리도 있는데 잠깐만요. 쏘지 마시고. 라이덴은 못 찾겠다고 꾀꼬리. 못 찾겠고요. 라이덴은 있는 거 맞아? 죽은 거 같은데요. 한 방에 죽었다고? 엄강인데 빨간쪽? 그건 뭔가 이상한데. 아무리 삼성이 배율이 높기로서니 한 방에 죽는 건 이상하잖아요. 견딜 수 있는 애가 머신밖에 없어? 그 정도야? 일단 머신만 나가도 깨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루리도 은근히 히트백이 잘 돼. 죽었죠? 얘네 얘네 특이점이 왔나 보다. 요거 대장한테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특이점이 왔나봐요. 이 돌고래들이 미쳐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지 못한 루리처럼 사거리 있는 애는 그냥 다 간 것 같습니다. 들썩들썩 잘해주고 있고요. 춘리가 살아있었네. 이번엔 잠깐만요. 춘리 죽으면 안 되지. 춘리 하나만 더 뽑으면 완벽한데?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춘리 한 번만. 더럽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은. 와, 밀려 들어가가지고 성에 터졌어. 머신이.
대신 머신 대신 죽어줄 친구가 하나 필요하긴 한데 머신이 제일 짧구나. 대신 죽어줄 친구가 여기 있다. 친구 아이. 일단 들썩들썩 자라고 있고요. 덩프 가자 아이. 아 머신 쿨도 짧아. 쿨 짧은 게 되게 사기예요. 뭐 똑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쿨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어려운 판에서. 쉬운 판이야 뭐 아무나 나가도 되지. 덩이 먼저냐 얘가 먼저냐. 덩이 먼저 터질 것 같은데. 보통 보스는 한 체력이 300만 정도 되잖아. 거기다 곱하기 3을 했으니 죽겠냐고. 자, 궁극의 병기 받아사자. 그전엔 날 먹으러 깼었던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 자세히 봤더니 얘가 다르죠. 레어 차이가 지금 심각하게 나는 중인데 그전엔 장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워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워프 무효 찾아보니까 캉캉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워프 무효 때문에 들어왔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위에는 에일리언 초뎀을 둘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컨셉 캐릭터 셋이 있고요. 자, 돈을 벌어봅시다. 돈이 문제니까 항상. 밀려서 순양이퍼를 뽑았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양이퍼 뽑지 말고 얘네 전술로 해결하는 거죠. 단일 공격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여기서 좋은 공장이죠. 도장 찍으면 다시 뒤로 맨 뒷줄 서서 다시 받으러 오고 하나 죽으면은 그때 하나씩 추가해주고.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죽을 때마다 다시 뽑아주시고요. 아주 좋아요. 설마 벽에 맞아 죽진 않겠지. 제가 아무리 물몸이라도. 속도 느린 애부터 나가주면 좋은데 돈은 일단 다 모아야겠죠? 또 제일 느린 애로 따지면 순양이 퍼긴 한데 돈 다 모으고 16,000원이면은 위에 있는 셋은 나갈 수 있어요. 가는 길에 아래 있는 애를 추가로 뽑을 수 있겠죠? 딱 맞아 보이지? 덧셈을 해보자. 11,000원, 15,000원, 어쩌고저쩌고. 전진하는 길에 뭐 대충 맞을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도 안 되지만 맞겠지 뭐. 돈 모을 수 있는 편은 일단 그나마 편안한 편이니까. 와, 히트백이 돼버리네. 벽에. 세상에. 벽도 뽑지 마. 무섭다, 얘. 빨리 느린으로 뽑으자. 똑같지, 뭐, 근데. 느린 놈이나 빠른 놈이나.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오, 전진을 한다고? 훌륭한데? 이거 초뎀이잖아. 좀 너무 무섭지 않니, 초뎀은? 금방에 터질 텐데, 말 그대로. 이게 너무 빠르고, 얘는. 초뎀이지만 밀어주면은 못 때리죠. 죽을 놈이었고 3,300원 아껴놔야죠.
H는 다 죽었고 요게 가야 되지 않나? 내려부셔 이걸. 일단 고기가 많고 크로노스가 가끔 멈춰주고 그러니까 되긴 뭐가 대처 맞았고요. 요거 맞은 거겠죠? 성이 맞는 거네? 성부가 된다고요? 왜 그래요? 얘는 뭐 털리고 있고요. 뭔가 하나 터진 순간부터 게임 이상해졌는데 성부 못하면 가는 판이네? 잠깐만요.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성부 못했다고 간다고? 여기 엄청 많네. 그러니까 고기가 부족하지 어느 순간. 아 이게 원본 성불 제대로 써야지. 일단 요거는 요걸로 부셔주면 되나? 아이고야 타이밍 보소. 일단은 말이죠 사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원범으로 때릴 걸 그랬나? 갖춰놓고 뒤에 대충 죽은 것 같아요. 아닌가? 합쳐졌나 정확하게? 저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합쳐진다고? 그렇네 되게 이쁘게 합쳐졌네. 어떻게 저게 가능하죠? 이것도 두 마리야 설마? 외곽선이 조금 진한데? 와 세상에 정말 이쁘게 잘 합쳐주는구나. 타이밍도 딱 좋게. 보스도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게 합쳐졌네. 아 엄강이라서 조금 버텨보는데 요거는 크로노스 낚여야겠죠? 딜할 수 있는 애랑 같이 나가는 게 맞지? 크로노스 아끼다가 순양이퍼가 터지면 그것도 나름 낭패인데요. 또 밀면은 예쁘게 합쳐지나? 아까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 합쳐졌대? 일단 순양이퍼 둘이 쏴주니까 조금은 날 거예요. 아 이거 터질 것 같은데 크로노스? 괜찮은가? 아 이게 벽이 도움이 안 되네. 아까 돈 모을 땐 좋았는데 비싸게만 아이 이럴 것 같더라. 참았어야 돼. 얘랑 누구랑 같이 나가가지고 딜을 한 번만 해줘가지고 한 놈만 죽여도 이게 편한데 깔끔하게 망했고요.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사거리 긴 놈이 하나 있었든지 고기가 더 많았든지 하여튼 여러 킹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다 조졌다. 크로노스 다시 기다리고 같이 뽑는 게 이성적으로 맞아. 근데 본능적으로 행동할 것 같거든요. 순양이퍼가 성 두들긴다. 보기 드문 관객이죠. 순양이퍼가 성 두들겨서 게임 끝낼 수 있나? 미친 짓거리죠. 야 이거 어떻게 게임이 갑자기 이렇게 답답해졌어. 속이 더부룩 답답. 아 이거 뽑으면 안 되는데 막 손이 가네. 아 이거 얘가 성에 붙을 수 있게 타이밍 좋게 때렸어야지. 지금도 밀리고는 안 밀리고 있긴 한데 성 뒤에 숨은 날 이걸로 때려주면 빨리 가서 성 부죠. 64,000 할 수 있다. 37,000 오케이. 야 쓰레기 같았다. 어쨌든 즐겼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